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미쳤다, 미쳤어. 이제 촬영을 끝나고 왔습니다. 예이. 버거 먹으러 왔어요. 케찹 실차 많이 뿌렸는데? 작긴 한데 되게 알찬 느낌? 쉐이크에 같이 찍어 먹어요. 띠로리.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 상태 최악. 12월. 두 번째 콜센버 브이로그를 거의 끝내고 있어요. 이제 업로드만 하면 됩니다. 알았다. 추워. 저 스탠드에 있는 거 전구를 좀 갈고 싶은데 모르겠어요. 하나 여분이 있는 것 같긴 한데 저게 되는 건지 모르겠네? 일단 빼놓고 얘를 끼워 넣어야겠어요. 자, 돌려, 돌려. 한 손으로 해서 안 되는 건가? 제대로 하고 올게요. 이것도 안 되네요. 이거 두 개 버려야 되겠다. 에이, 전구 켜고 있고 싶었는데. 오랜만에 무도를 보려고 켰는데 빅뱅이 나옵니다. 다음 주까지 어떻게 기다려? 오케이. 또 빵 먹으러 가니? 네, 그랬어. 귀엽다. 들어갈게요. 밥스러운 걸 먹어야 돼. 소시지 아니면 토마토. 근데 이게 좀 더 싸니까 이거 먹어야 되겠다. 이 아름다운 자태 보소. 너무 예쁘다, 그쵸? 전 빵 다 좋아해가지고. 산타 할아버지. 에버 캔디 크리스마스. 아, 나 이거 먹어봤다. 감사합니다. 이게 원래 세븐 스프링즈였던 것 같은데? 완전 미국식으로 바뀌었어요. 바구니, 바구니 들어야 돼. 버터. 뭐지? 감사합니다. 파레스우스, 파레센셀, 이 파레스우스, 에스 vraiment la paresse. Trop de quoi ou qu'est-ce? Apparemment, elle est heureuse. J'ai shopping et chine. Bizarre. Je vois. C'est un Instagram 사진 인가? 소개해 줬어. J'ai de soi, de toutes les matières. C'est la one qu'elle préfère. Passive, elle est pensive. Négligé le soir, pas bosseuse et tous les beaux mecs s'usent. 이제 다시 쇼핑 빙하러 갑시다. 쇼핑하러 갑시다. 쇼핑 쇼핑. 푸, 엘스 밸런스. 짠. 코엑스 가서 쇼핑을 했잖아요. 연말 쇼핑을 했는데 제일 마음에 드는 게 바로 이거예요. 이게 바로 레인보우 메이커예요. 이거. 끼워봐야 되겠어요, 이제. 이렇게 열려요. 뭐가 나온 거지? 일단 오늘 할게요. 참 시켜줬죠. A, B, C, 이렇게. 그래서 모드마다 이렇게 다른가 봐요. A, B. 아, 이게 이제 점점점점 밝아지고 점점점점 그렇게 되는 거. 그다음에 이거는 색깔별로. 오. 요거.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와, 예쁘다. 빨, 주, 노, 초, 파, 남, 보. 이렇게 해서. 와. 생각보다 크게 만들어지네요. 제 방을 가득 채워요. 좀 무서운데? 굿. 득템. 크리스마스 스트리밍 프로그램이거든요. 프로그램이래. 채널. 요즘에는 그냥 요거 틀어놓는데 크리스마스가 며칠 남았는지 딱 시간까지 초까지 알려줘요.
짠. 아까 왔었는데 제가 기억을 못하고 집 앞에 놔뒀는데 안 가지고 왔어요. 시리얼도 시켰기 때문에 이거 시리얼인 것 같고. 역시 꼼꼼히 싸주셨군요. 휴지가 다 떨어져서 휴지를 사고 진짜. 그다음에 이거다. 오, 코끼리. 그냥 검색하니까 샤오밍은 너무 크고 좀 비싼 것 같아서 안 사고, 일단은 후기가 나쁘지 않았던, 오래 간다고 했던, 그러니까 코끼리 슬림 보조 배터리 이걸 샀어요. 이렇게 가지고 나가야 될 게 많네요. 뭘 입을까요? 아우터로. 이거? 아우터 사고 싶다. 아우터를 그냥 지금 기본 티에 이렇게 기본 스키니를 입었으니까 간편한 걸 입어야 될 것 같은데, 이거 퍼 자켓 중에서 요거를 입을까요? 짜짜짜. 이거는 너무 작나? 이거 한번 입어볼까 오랜만에? 오케이! 이거를 입을 거예요. 이렇게 하면 산타세요. 감사합니다. 오예! 득템! 바다 키워야지. 가자!
있다 보고 있습니다. 실내화래요. 안에서 신을 수 있는. 좋다. 이렇게 신고 있을 수 있어요. 이거 피지워터 이거 두 개 공짜로 이렇게 주고 룸서비스가 된다고 하네요. 답답해 답답해. 올려 올려. 좋긴 좋네요. It's imminent. They call it the Death Star. 등장했습니다. 빵! 아 뜨거! 버터맛 나고 되게 맛있더라고요. 한우도 또 태워 먹을 거고 잼도 발라 먹을 거예요. 고추장 아닙니다. 딸기입니다. 딸기잼 하나, 사과잼 하나 이렇게 발랐어요. 커피. 이거. 블러셔 테스트만 해본다고. 이렇게 있으니까 되게 웃기네요. 좋은 노래들을 계속 찾고 있어요. 사운드 클라우드에서. 이런 노래가 좋지? 애플잼. 지금 저기 있는 책장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원래부터 계속 없애고 싶었거든요. 근데 없앨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여기 안에 있는 모든 걸 싹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다 치워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목표는 이거 치우고 여기서 촬영을 하는 거거든요. 여기 흰 벽이 꽤 넓어가지고 딱 촬영하기 좋을 것 같은데요. 이까지 옮겼고 제가 아직 화장대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막 널브려져 있고 브러쉬들이 옷도 좀 정리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오랜만에 집순이를 탈출을 했거든요. 이건 뭐지? 콩인가? 이렇게 좀 정상적인 모습으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서 카메라를 켰습니다. 오늘 지금 8시 17분인데 제가 영상을 방금 업로드를 했어요. 방금 제가 이 영상을 올렸는데 2016년의 마지막 영상이 될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인사를 간단히 했어요. 10개월 정도지만 2016년 동안 이제 저의 영상을 봐주시고 같이 이야기도 하고 너무 기분이 좋고 네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브이로그에서도 드리고 싶었고요. 제 영상을 사랑의 안경으로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2017년 새해 보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아니면은 정시간에 보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아니면 일주일이 훌쩍 지나서 보시는 분들도 있으실 테고 어떤 시기에 어떤 날에 보더라도 건강하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올게요. 해피 뉴 이어.